화성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기념사, 비전성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실 후에는 바로 뒤를 돌아서 영상을 봐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자, 그럼 함께 축하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네, 모범 멋지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축하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 빠뜨릴 수 없겠죠? 촬영 인사. 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안고 출발하는 3월에 화성 시민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2001년 화성시가 시로 습격한 날이 생명이 움트는 봄날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시 승적을 축하하는 오늘 이 행사에 함께해 주신 화성 시민과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의회 김경인 의장님과 국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권치승 국회의원님, 그리고 석호연 국민의당 당협위원장님, 경기도 의원님들, 그리고 화성시 의원님들, 임경수 수원대 총장님, 김태일 장안대 총장님, 그리고 서명수 협성대 총장님, 오태 전 화성시장님, 박학순 노인회장님, 그리고 화성시 사회기관단체장님들, 그리고 내 기일인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는 1949년 8월 화성군으로 개편되어 2001년에 시로 승격된 23살 미래가 밝은 청년 도시입니다.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예산 규모는 2,500억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화성시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동탄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급성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과 현대, 기아 등 대기업과 2만 7천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함께 발전하며 화성시는 명실상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산업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1호선 병점역 개통으로 전철 시대를 열었으며 SRT 동탄역 개통,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화성시를 통과하는 6개 고속도로로 우리 시는 교통허브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를 품은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 화성시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10년 대도시 기준인 50만 인구를 돌파하였고 현재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재정규모 4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6년 연속 전국 1위, 지역내 총생산 전국 1위, 수출 경기도 1위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최고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지난 20여 년간 온갖 고난의 풍랑을 헤쳐가며 힘차게 노를 저어왔기에 세계 속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시의 성장의 역사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기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의 주역이 국민이듯 화성시의 성장은 지금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화성 시민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화성시는 100만 특례시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높여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문화, 복지, 교육을 비롯해서 교통과 경제까지 100만 도시다운 화성의 미래를 그려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 그려질 화성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시장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늘 항상 언제나 화성의 미래를 고민하며 상상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철도망과 도로망이 깔려 서울부터 부산까지 방방곡곡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내부 순환 도로망으로 화성시 동서남북이 연결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멀리서 온 손님들이 트램을 타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정원 보타닉가든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라나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이들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따스한 복지를 누리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시립의료원과 종합병원이 있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도시, 어르신과 보호자가 모두 마음 편한 시립요양원이 있는 그런 도시를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 화성시에서 누구나 배움을 실천하며 재능을 꽃피우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다양한 여가생활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국내 최대 화성 테크노 국제 테마파크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즐거움이 넘쳐나고 서해안 단갈벨트가 수도권 최고의 명소로 당당히 자리잡아 모두에게 유쾌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제가 바라는 또 하나의 화성시는 미래 사람을 꽃피우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더 좋아지는 도시입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첨단 기술이 모이는 테크노폴과 비즈니스 인프라와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화성 컨벤션 센터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임기 내에 20조 이상의 지역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대규모 경제 효과가 일어나 화성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 도시를 꿈꿔봅니다. 무엇보다도 특례시가 되고 구청이 설치되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상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화성시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화성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누구에게나 나 화성에 살아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화성시를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화성 시민이 자랑스러운 도시,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며 삶이 안전한 도시, 일할 기회가 넘치고 삶 속에 문화와 여가가 있는 도시, 이런 화성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상상하며 들어가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화성 시민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